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나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오픈 시작 전부터 이미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된 초대박 현장입니다. 총 2개동 18세대 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27평을 사용합니다. 분양가는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원정역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수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모두 붙어 있는데 도보 3분으로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아세권 현장입니다. 주변에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왜 이렇게 빨리 완판이 되는지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 큰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요. 니은 시공에 간접등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랑 벽까지 전부 다 통일감 있게 타일로 마무리를 해두셨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와, 거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아트홀은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해두셨고요. 위쪽에는 오므령 천장, 매립등, 간접등, 그리고 실링팬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전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뒤쪽으로는 KCC 이중창이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주방과 이어지는 곳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으로 경계를 나눠 놓으셨어요. 바닥은 전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상판이랑 요 타일까지도 전부 다 깔끔하고요. 요런 상부장 인테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대박. 이거 정말 인테리어 약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요즘에 가장 많이 쓰시는 거, 이렇게 좀 약간 유행을 좀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굉장히 넉넉하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에 히든후드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주방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다 분양사무실에서 이제 꾸미는 용도로 DP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상품들입니다. 냉장고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 두시는 자리를 이렇게 해두셨고요. 이쪽에 이제 식탁 자리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두셨어요. 야, 알차입니다. 네, 알차게 잘 만들어 두셨고요. 바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인테리어를 해두셨고요. 가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크네요. 이게 영상에는 분명 작아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가로 3300, 세로 29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알차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안방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광폭 베란다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도 충분히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진짜 사실 뭐 전체적인 평수를 놓고 보자면 이거보다 넓은 집 많지만 요 정도 평수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잘 빼고 신경 많이 쓴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변기, 세면대도 이렇게 동그랗게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젠다이 선반, 거울, 수건 수납장, 안쪽으로 샤워부스에 해바라기 수전까지 전부 다 인테리어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 납니다. 대박. 네, 타일까지도 전부 다 굉장히 고급진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가로 2300, 세로 27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자녀들 방으로 쓰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네. 집이 인테리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바닥도 강마루를 얇은 걸로 쓰지 않고 두꺼운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좀 더 뭔가 집이 좀 약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확실히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크네요. 가로 3m 10cm 그리고 세로 2500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책상이 들어와 있어도 굉장히 공간이 넉넉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방 온도 조절기까지 여기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메인 욕실이고요. 와, 여기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신경을 안 쓰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수건 수납장 2칸,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안쪽에 샤워부스 단차 시공까지 해두셨고요. 야. 해바라기 수전에 조정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셨는데 전 이것까지도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야, 대박. 진짜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여기가 왜 분양이 시작도 전에 이미 거의 완판에까지 이르렀는지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평수는 엄청 넓진 않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대와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인테리어들이 눈에 돋보이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